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이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본 하마치 예언교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언교회, 필리핀 팔라완 예언교회, 또 필리핀 팔라완 농인 예언교회, 필리핀 마카티 예원 미션홈, 말레이시아 페락 예원 미션홈 3부 예배 동시에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에는 커피잔 구절이다라고 하는 말로 가득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커피잔 구절이란 말은 성도들의 마음과 이 생각에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들을 말합니다. 커피잔이나 또 티셔츠 또 이런 스티커에다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는 구구절절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면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아예 통째로 암송하는 것도 예틀을 벗고 셔틀을 갖추는데 이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 정도로 이 말씀 내용이 아주 내용들이 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에게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암송하는 암송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쫄리지 마시고 암송대를 해볼 가치가 있을 만큼 그야말로 내용 구구절절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은 그런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커피잔 구절을 말하라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가 있어요. 내가 한다는 말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것도 자주 인용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만 제대로 암송하고 있어도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참 이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없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단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성학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타인과 화평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니까 첫째입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 안 하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사는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호흡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를 문제로 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다 그야말로 다 해결된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단 말이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더 확신 이상 고백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 그분이 다 해결하지 않았냐? 네가 뭐 할 게 뭐 있냐? 그분 안에만 있으면 너는 다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요, 아무 욕심 없었어요. 아무 배경 없었어요. 아무 가진 거 없었어요. 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뭐, 전혀 지금 여러분처럼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냐? 가진 게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올 게 없어. 복음이 들어올 게 없어요. 너무 배가 아플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복음의 맛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놔라. 다 옛 사람 옛 특징 다 내려놓고 정말 갈급한 신명 새로운 신명 주님 요새 신명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여기 인생 초점을 다 맞추세요. 여기 맞추고 이제는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과 집중입니다. 19절로 21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주일 3일 본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환경 형편 어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환경 형편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전거된다고 하면 그 복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다 하면 나는 그 이상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다. 이부 때변은 이 본당이 저 끝까지 꽉
차가 들어올 자리 없어가지고 저 비전 홀에 200명이 이 1층, 2층으로 200명이 들어가서 다 못 들어와가지고 2부 때는 왜 그랬냐? 갑자기 왜 그랬냐? 렘넌트들이 다 왔어, 렘넌트. 그리고 와가지고 꽉 찼대. 어? 내가 막 설교하는데 업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3부 때는 쭈야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아. 하나님, 이 바울의 감격 기쁨, 기쁨의 근원,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이 원인이 거기 있어. 나 복음 전파에 진전된다면 난 최고 기쁘다. 또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 있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대려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내가 사고 죽는 게 문제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개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런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의 원천이고 행동의 동기이자 힘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에 손과 발이 쇠고랑을 차고 투옥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단 말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끝이에요. 상소할 데가 없어요. 끝입니다. 끝.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판에서 무죄라고 확정이 되어서 석방이 되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형을 당해서 이 순교를 한다고 하면 이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결국 뭐요?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면 자신은 뭐 세상 말로 아무런 여한이 없다.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난 이후로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상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이 바울은 완전히 본능이 바뀌어졌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죽음 초월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난 죽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어마어마한 학벌로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하고 바꿔버렸어요. 세상 거는 다 배설물이야. 그 아무것도 내 학벌도 내 가문도 내 모든 것 다 세상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이야. 나는 영생과 바꿔버려. 부활하신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수시로 했습니다.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고민이 뭐예요? 우리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심이 뭡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세상 것이.
없어질 것이에요. 서론이에요. 여기에 일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응답 못 받아서 짜증난대요. 내가 막 이렇게 11조 생활 했는데 하나님 주고 안 한대요. 욕심이 가득 차가 세상 것으로. 그러니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떠나갈 날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생명은 사역을 해오고 있었어요. 생명은 사역을 해오고 있었다고. 골도우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가, 낙원으로 끌려올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었을 때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낙원에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변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본 거예요. 말로 변할 수 없는 천국을 본 거예요. 이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천국을 보았는데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요? 그 천국 보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24절 26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더 유익한 것이야. 내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나는 사실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의 모든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했었든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삶, 복음 전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 가고 싶어요? 거의 답이 없잖아 봐요. 오늘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하는 것들마다 안 되고 짜증나고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아이고 빨리 죽어 천당 가자.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천국 그런 천국, 그런 짜증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 가는 천국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 가게 되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죽으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 가니 얼마나 행복한가. 살아도 관계 없고 죽어도 관계 없고 사나 죽으나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 뭐 전혀 미일 상이 없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그러니 항상 기뻐하지요. 최고랑 차고도 감사하지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사니까 힘든 거요. 자식을 위해서 막 올인합니다. 그냥 막 있는 건데 올인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막 그냥 생명 겁니다. 자식이 뭐 어떻게 잘못되면 막 완전히 사는 맛이 안 나 그냥. 왜 기준이 자식이니까. 그 세계 어디 가보면요. 자식 때문에 해외 미국이나 저 카나다나 저 뭐 필리핀이나 와가지고 사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며 있는 모습은요. 지구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 아니, 남편은 한국에 있다고. 왜 아이들 공부한다고. 아이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게 무슨 큰 무슨 부를 줄 줄 알고 자존심 세워줄 줄 알고 크게 기대하고 합니다. 올인합니다. 야말로
그냥 다른 거 안 막 귀에 안 들어와. 오직 자식이야, 오직 자식. 오직 자식이야, 그냥. 그게,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다른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자식,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자식을 너무, 너무 관심가지고 너무 산 올인하면요, 하나님 그건 니 해봐. 니가 한번 키워봐. 하나님 손 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 보니까 오늘 이분이 참석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직역을 세워주는데 마카티라고 하는 필리핀 강남이죠. 필리핀에서 말하면 최고 부자들만 사는 이 강남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까지 매주 3부 예배를 지금도 우리 램도 드리고 있어요. 3부 예배를 8년 돼요, 8년. 8년 동안 예배를 드린 권사님, 장로님이 두 분이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간표 대해서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다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다 다니고 있어요. 청년 대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어제 처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미션은. 예배를 탁 들고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 훈련 시키면서 이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올인해서 그냥 올인해서.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소문이 많이 나가 학생들이 엄청나게 있는가 봐. 그 예배 그대로 들이 모습 보냈어 사진을. 몇십 명 앉아 예배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마다 늘 본인의 가슴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런 가슴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이 우리 인생관, 우리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왜 이래 피곤하게 사느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우고도 후대를 키우고도 언약 잡고 키우고 있느냐? 언약 속에 있게 하느냐? 핸드폰도 다 빼앗대요. 그 미션홈은요. 핸드폰도 없대요. 딱 일주일에 토요일을 딱 한 번 주고 나머지 핸드폰은 일찍 새벽 5시부터 계속 스케줄이 쫙 시간표가 나와요. 완전히 영적 사관학교라 그냥. 관심이 후대를 키우는 관심.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그렇게 가르쳤던 독일 출신의 폴 틸리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이 유명한데요.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그랬어. 자, 우리 인생은요, 경계선의 삶이래. 경계선의 삶. 경계선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유익이 되는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만을 온전히 세우는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쉽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합당하게 이 말은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사는 삶. 가치 있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있었냐,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냐,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말로 폴리테오 에스타이라고 하는데, 폴리테오 에스타이라는 말은 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라.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런 여권을 가지고 이 서울 시민이라는 이런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집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빌립보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단어를 특별히 골라 쓴 것은요, 빌립보 도시의 특성이, 빌립보 도시란 특성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들이에요. 원래는 로마 땅이 아닌데, 로마가 점령을 해가지고, 로마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의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제대 군인들을 정착시킨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의 이 빌립보는 사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 태어나면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요, 주변에 있는 야만 민족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명국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들 사이에 아주 로마의 이 높은 문명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이런 당시 사회적인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이 로마 신권자인 로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신앙으로 협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라. 자, 협력한다. 이것은 또 함께 경주한다. 한 팀으로 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삶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성장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팔, 다리, 손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우리 예원교회가. 우리 예원교회는 이 언약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치유 공동체, 렘네드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의식. 이게 돼가지고 지역민족 237 나라를 살리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함께 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만두엘, 하나님이 임재해서 주님과 함께 가느냐, 원네스, 하나 되어서 가느냐. 그래서 with 이만두엘 원네스, 이것이 굉장히 여기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팀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 힘차게 나가라. 두 번째 이 바울의 강조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핍박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로 3절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온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있다. 처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특권이에요. 특권. 구원받은 자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인류에 공헌한 분들 특징, 에디슨을 비롯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특징이 뭐냐? 뭐 예수를 마찬가지예요. 모든 뭐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영감이에요. 하나님 주신 창조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지혜 이것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대로 살면 망할 수 없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 이 집 빌려가고 저 집 빌려가고 맨날 돈 때문에 걱정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여러분 어려우면요 당장 묻지 어려우면 여러분 경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일조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고 죽고 다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금방 답 나오잖아요. 염려 걱정이 체질화 됐다고 옆에서 말하고 아 내가 기도 안 하구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고 왜 아 내가 안 맡겼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그랬는데 내가 왜 염려가 많냐. 그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건강합니다. 나이보다 20년 젊게 보여요. 뭐 저는 30년 됩니다 말 어떻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성경대로만 살면은 내 거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불신자에게 맨날 그렇게 빌려다니며 살겠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빨리 경신 예틀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대로 살면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라는 것도 없고 사기도 없다니까요. 그 욕심이 나갖고 막 한 땅을 나한테 사기당하지. 사기치는 놈이나 당하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 어디에 누가 당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예요. 11조도 안 하니까 매달 당하지. 사기 당했다, 뭐 손해봤다, 다시 보면요. 교회 뭐 건축을 한다, 교회 뭐, 안 해요. 다 딴 데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 엘리 코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요 불신자라고 하는 세상의 관객들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아유, 저분이 장로라며, 권사, 집사, 교회 다닌다며, 노출되어 있다니까, 노출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야유도 보내기도 해요. 아, 예수 믿는 장로라면서,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라 하면서, 맨날 저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그럼 어떻게 야유예요, 야유. 야 다른 애 역시 영계 장로라 하더니 야 그게 대단한가. 저분 하는 삶이 틀려. 삶이 말이 틀려. 생각이 틀려. 가치관이 틀려. 인생관이 틀려. 역시 뭐 그리스도를 박수를 보내. 박수. 박수를 치게 하느냐 야유를 보내게 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이 그야말로 이런 연출하는 극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편의 드라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의 드라마.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실로 드러내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 기독교 선교 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이에요.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숨진 순교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2,660여 명 돼요. 2,660여 명이 순교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600명의 순교자 명단이 이 순교자 기념관에 그렇게 헌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 3층에 그렇게 가면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순교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교자들 명단과 사진이 쫙 걸려, 사진이 쫙 이렇게 걸려 있는데, 딱 한 가지 독특한 그러한 액자가 있어요. 다 액자로 순교자 액자 땄는데, 한 액자 탁 비어 있어. 비어 있고, 거울만 딱 있어, 거울만. 그럼 그 거울 밑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써놨어.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누구예요? 너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하게 결단해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제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보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겠다. 제자가 제자나 남는 이 키우는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남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 제자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에 너무 많아요. 세상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외 예배드리는 모든 예원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이제 삶이 세상 욕심, 세상 걱정, 세상 모든 불안 초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